50년 전 밀하마 섬에서 인류는 스톰스틸을 발견했다. 이를 손에 넣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며 전쟁의 총성 끊이질 않았다. 전쟁은 막을 내렸으나 잠재된 분열의 씨앗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다. 제7기동대, 응답하라. 지원 지점에 도착했다. 응답하라. 구조 신호가 끊어졌어. 늦은 것 같아. 습격이다. LCG야. 지원 요청으로 온 용병들이군. 주인을 잘못 섬긴 너희 자신을 탓해라! 케이든, 적수가 너무 많아. 침착해, 다나. 하나씩 해결하자. 먼저 이 장인을부터. 해상 고정 완료! 출격! 케이든, 여긴 내가 맡을게. 좋아. 저격 사정거리를 판단해보자. 파손된 코피. 완벽한 저격 위치야. 젠장! 이 두 녀석은 제법인데? 케이든! 난 괜찮아. 네 쪽으로 달려들고 있어. 제2대 보위 준비! 저 녀석을 잡아라! 또 저항군 놈들이군. 대체 누굴 덮치려는 거지? 조심해! 기체 신호 하나가 빠르게 그쪽을 향해 접근 중이야! 헤드라인감이야. 고리 쪽 지원군이 왔어. 난 북대륙연합 해병기동대 로사디아즈 소령이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라. 북대륙연합의 에이스 파일럿 발킬이잖아. 어떻게 여기 있지? 내 이름을 들었으면 도망칠 법도 한데 난 분명 기회를 줬다. 벽식 대형은 대우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이 전술 대형은 지난번 전쟁에서 널리 쓰였었지.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내게 감히 맞서는 자가 없었다. 엄청난데? 저런 메카는 처음 봐. 연합군의 비밀병기인가? 메카뿐만이 아니야. 조종사의 민첩성과 반응 속도도 우리를 훨씬 능가해. 로사 디아즈, 에이스 파일럿. 인간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들었어. 에시즈 군사들이여! 임무를 포기하고 즉시 철수하라! 반복한다! 즉시 철수하라! 케이든, 저항군이 국경 쪽으로 퇴각했어.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동원됐군. 그만두자. 덧젖히면 외교 문제로 커질지도 모르니 우리가 나설 틈은 조금도 주지 않는구만. 그런데 당신도 북대륙연합인가요?
내가 그쪽 이름을 기억해야 하나, 용병. 케이든 유먼입니다. 지원 고마워요. 당신 소문은 들었어요. 연합군의 에이스 파일럿은 베네신. 모르는 게 약이다. 인생 꼬이기 싫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너희들에게 해준 충고다. 두 번 볼 일은 없길 바란다. 응? 왜 혼자서 쫓아가는 거지? 연합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군. 여긴 북대륙 연합군이다. 전방의 무장요원은 즉시 신분을 밝혀라!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군. 아휴, 우리가 군대와 잘 얘기해보지. 잠깐만요, 우린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랑 케이드는 당신들이 보낸 지원 요청 신호를 듣고 특별히 찾아온 거라고요. 못 믿겠으면 저항군을 추격하는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어이! 내 메카 살살 다뤄! 무장 상태와 신원 확인은 의례적인 절차다. 밀수, 밀입국에, 불법 침입. 대체 무슨 기록을 본 거죠? 전 엠필드 군사학교의 정식 졸업생이라고요. 북대륙연합 기동장갑 선임연구원 뉴먼 박사를 살해한 혐의가 있군. 용병이 어떻게 너 같은 범죄자를 고용했지? 비켜봐, 다나. 내 얘기니까. 우리 사정은 충분히 파악했겠지. 우린 분명 실기동대의 구조 요청 신호를 받고 지원을 온 거다. 통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연합재판소도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는 증거를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 뉴먼 박사, 정말 그리운 이름이로군. 방해해서 미안하군. 그저 감사 인사를 좀 전하려던 건데. 잠깐 시간 좀 내주겠나? 아, 당신은 TV에서 본 그 주민 하마섬 북대륙 연합 총독 블레어? 총독 각하! 일동 차렷! 경례! 듣자 하니 오늘 오후에 용감한 외부 파일럿 두 명이 나서서 저항군의 지원 부대를 진압했다지. 덕분에 한숨 돌리게 되었다더군. 날 호위하던 실기동대의 인명 피해가 컸다지. 뒤늦게 도착한 연합군이 그 영웅들을 범죄자 취급했다고도 들었다. 플레어님, 저희는 그저 기록을 조사하다 의심스러운 자가 있어. 그만둬라. 설마 사건 보고서에 이름이라도 올리고 싶은 건가? 이건 분명 오해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알겠습니다. 미라마 섬에 계신 북대륙연합 수석행정장관님이시죠? 신뢰를 무릅쓰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북대륙연합의 던스타 동맹 국경 투자가 너무 미미합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저항군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읽고 싶지 않다면 당장 움직이는 게 좋을 겁니다. 케이든 유먼인가? 자네는 배포가 꽤나 큰 사람 같군. 자네 포부가 정말 그렇다면 왜 직접 미라마의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 마침 내가 자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군. 기회요? 내가 북대륙 연합 기동군을 대표해 둘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지. 해병대 기동대가 자네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줄 거다. 미라마 섬이 자네들에게 더욱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내 호의를 받아주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케이든, 난 네가 거절할 줄 알았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말이야. 아, 우리 메카 정비는 어떻게 돼가지? 곧 끝날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전리품을 정리하다가 샷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할까? 상태가 꽤 괜찮은데?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메카 상태를 확인하러 가자.